네, 어느덧 저희 마지막 곡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여러분들 1편 반지 원정 대 주제곡을 연주해 볼까 합니다. 20세기 우리 근자탑이죠. 반지의 제왕이 그렇죠. 그 판타지 문학의 새 정상에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쇼워드 이 곡을 곡이 저희 음악도 참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시그널 뮤직에 흐르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영상과 음악과 어디가 잘 매체를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여러분 모험의 세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 드림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원정대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단지 저와 영화 감동과 설렘으로 저희를 연주해봤습니다. 매년 한국식 영화음악을 연주하거든요. 여러분들 단지의 저항 안 보신 어른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감동스러운 우리 음악이 있기에 그 영화가 더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들. 네, 너무 지금 박수가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다 끝났어요. 여러분도 고맙지만 저희 친구들 드림 올해 9년째거든요. 내년 이제 10년 되는 해입니다. 저랑 같이 62회 콘서트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족분들과의 식구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요.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상 하던 거지만 앵콜곡 한 곡만을 합니다. 어제 모든 거. 저희가 12월 18일 날 이 자리에서 이제 또 다양한 이제 음악의 장르를 가지고 음악을 또 여러분과 함께 경쾌하고 즐겁게 또 송년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12월 18일 날 빅골 이 자리에서 4시입니다. Y가족 송년의 마켓. 그리고 저기 지금 나가면 저희가 지금 Y가 나누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 작은 마음을 모아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Y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가 또 우리 드림 친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또 우리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리로이 앤더슨의 캐들캐들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경쾌하고 신나고 또 실없는 짓 또 그런 뜻이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할 텐데 중간에 여러분들 특별히 이거 이번에는 제가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차이콥스키하고 이 곡 연주하느라고 많은 곡을 준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고 같이 랄랄랄랄라 노래도 불러주고 마지막에 친구들이 악기 들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림 네, 우리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드림도 한번 외쳐주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끝날 겁니다. 네, 저쪽 분들 여기 분들 다 보이신가요? 네,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뜨거운 홍과 환호와 또 열렬하게 저희 친구들과 함께해서 이만큼을 함께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 연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